자, 나가겠죠, 펑리아우도. 그렇죠. 오! 이었어. 세게 둡니다. 세게 둬요. 그럼 흙도 다룰 순 없어요. 이렇게 두는 거는 나와서 끊어서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라 안 되고, 예, 여기 두면 일로 나가서 안 되니까. 예, 흙이 뭐 그렇다고 이걸 꼬부릴 수도 없잖아요. 꼬부려도 이렇게 나가면, 예,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죽었죠. 지금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예, 이거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백도 어떻게 요렇게 받아야 되나? 이러고 여길 두면 막는 거는 이걸 둔 다음에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이건 수가 나니까 예, 일로 막아야 돼요. 하나, 막고 둘, 이거 집어넣고 셋. 여기 두면 이렇게 늘어서 이 전체를 다 잡으러 간다. 말 되죠? 예, 말 돼요. 예, 뭐이 중앙이었고, 예, 구축, 예,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이런 게 되면 제일 좋은데, 이게 안 되네요. 끊어서. 예. 내 하나, 점도 죽고, 둘, 얘도 죽고. 참, 신진서 선수는, 이런 게, 예, 맞아. 제가 좀 바둑이 재미없다고 하니까 진짜 신진 선수가 들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매력인데, 바둑이 좋아도 강하게 둡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자, 일로 두는 거는 지금 여기 둔 다음에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패가 납니다, 이거는. 하나, 잊지를 둘, 못하죠? 끊어서 패가. 셋. 예, 그래서 백이 여길 이어서 패가 되니까, 이거는 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 뒤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흙도 여길 나가는데, 자, 이때, 이때에, 여기를 두면 하나, 둘, 셋. 실전 보죠. 아, 먼저 찝는다. 야, 여기서 와, 여기서 여러분, 자, 여기서 여기를 둬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거? 야, 이거 어렵다. 끊으면 이렇게 둬서 세점 버려도 하나, 이거는 선수로 둘, 여길 막으니까 셋. 이겼고요. 이 넷, 교환을 다섯. 단수 치면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연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 교환을 해놓는 게. 따내면 요거 둬서 이거는 죽으니까. 예, 나가면 이어서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로. 끊어야 됩니다. 신진서 정확해. 왜냐면 이거를 그냥 지키면 나가서 이제는 여기 끊으면 이걸 끊어서 이게 안 되죠. 이건 하나, 따내서 이거 둘, 죽이고 여기 살아버리면 이건 셋, 너무 넷, 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여섯, 이렇게 늘어서 잡으러 일곱, 가는 거는 이렇게 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는 중앙도 좀 걸리는 게 있어서 흙이 아 백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야, 신진서 정확하죠? 그 다음에 있는 거. 아, 많이 피곤할 텐데도 정확합니다. 자, 지금은 흙이 이거를 때리고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길 두고 막 이런 걸막 발버둥을 쳐봤자 예,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안에서 살 수가 하나, 없습니다. 둘, 예, 죽어요. 셋, 넷. 그러면 나가야 돼요. 나가고 이을 때 여길 늘고 예, 이제 다음에 여기 막으면 죽으니까 세 점이 흙도 백도 연결해야죠. 그러면 여기를 뛰면 귀는 살아요. 귀는 여기 뭐 이렇게 젖혀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 예, 여기 뛰면 살긴 사는데 뭐 여기나 뭐 이렇게 두면은 한칸 뛰면은 살려줘도 백이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 지금. 둘, 셋, 넷, 다섯, 근데 확실히 좀 어렵게 두긴 했어, 신진서가. 예. 그쵸. 그대로 진행되죠. 자, 여기를 둬야 되고요. 젖히고 막으면 일단 죽었죠. 예. 뭐, 젖히고 막아도 되고, 뭐, 그냥 밀어도 어차피 백이 이렇게 막긴 맛이 너무 나쁘니까. 예. 단수를 치고, 치받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막는다고 해서 이게 죽는 것도 하나, 아니거든요? 어차피 뛰면 둘, 살기 셋, 때문에, 넷, 백이 다섯, 그냥 뒤로 여섯, 양보할 것 같아요. 일곱. 예, 젖혀놓고, 이걸 밀겠죠? 이걸 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둘때 여기 밀어서, 이으면 이렇게 두 칸을 띄워서 살아두는 겁니다. 약간은, 네, 약간은 득 봤어요, 흙이. 약간은. 이렇게 둬도, 예, 오늘 나왔었죠? 오늘 봐도 신진서 김은지 전에서 나왔었죠? 배부치기. 예, 살아 있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좀 어려운 게, 과연 여기를 넷, 뒀을 때, 이제 다섯, 밀 거란 여섯, 말이에요. 이때 백이 바로 막는 게 정수인 건지, 이게 정수인 건지, 바로 막는 게 정수인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있는구나. 어차피 막아도, 예, 막아도 어차피 여기 두면은 여길 둬도 어차피 여길 두면 못 잡는데 흙을. 예, 굳이 막아서 나중에 더 하나, 뒷만 나쁘게 만들 둘, 필요 없다. 셋, 예, 있는 게 넷, 정수라는 거고요. 이제 두 다섯, 칸을 뛰겠죠. 여섯, 네, 두 칸을 띄어서 이게 부분적으로는 나중에 백에 요런 건 있어요. 예, 요렇게 붙이고 끊는 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로 받으면 이제 뭐 이렇게 단수쳐서 끝내게 하는 건데 뭐 늘어서도 되고요. 이렇게 단수쳐서 흙이 이제 여기를 치면 패를 하는 거죠. 패를. 예. 근데 뭐 거의 하나, 실현 불가능합니다. 둘, 예. 백이 부담이 너무 큰 패라 거의 못 한다고 봐야죠. 하나, 둘, 자, 셋, 넷, 이거는 끊어야겠죠. 다섯, 또 끊어서 여섯, 둬도 수가 되진 일곱, 않습니다. 그냥 여덟, 응수타진이에요, 응수타진. 그쵸, 선수 생명을 단축하는 좀 이런 그 그러니까 뭐좀관관좀 신진서 입장에서 좀 골라서 나가야 돼요. 이제 메이저 기저만 나가고. 아, 이거 어떻게 제가 뭐 나설 수도 없고 이거. 예? 기원해서 좀 해줘. 기원해서든 하여튼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딜 들여다봐? 와. 하나, 반발하면 어떻게 되는 둘, 거예요? 반발하면? 셋, 넷, 다섯, 여기 끊는 여섯, 거는 지켜서 아무것도 일곱, 아닌데. 여덟, 아홉. 여기 김창현님 구독 이거 감사합니다. 끊는 게 있나? 구독 감사합니다. 막상 견딜 수 있는데, 예, 폭리허가 안 받겠죠? 아, 글로 받았어. 끊어야 그거를 끊어야. 이게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두고 이런 데 건너붙여서 이거 오히려 수가 나네요. 이렇게 끊어서 수가 하나, 나. 둘, 에, 셋, 말이 안 돼. 입구자 넷, 둬야 돼요. 흙도 다섯, 여섯, 입구자밖에 일곱, 없는 것 같은데. 여덟, 아홉. 아, 그렇게 그것도 흙이 여기를 붙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둬서 백을 잡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이걸 나가면 뭐 이렇게 둬도 되고요. 이렇게 두고 여기 틀어 막으면 그죠? 예, 막을 때 끊어서 이게 끊는 게 선수니까 여기 바로 둬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뭐코 붙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기는 뭐 지나가는 길에 선수 하는 거고. 아, 이것도 어떻게 하나, 받아야 되는지 둘, 어렵다. 늘면은 여기를 넷, 끊는 게 다섯, 생기고, 이건 말이 안 여섯, 되고요. 일곱, 아, 이거 막아야 여덟. 되겠는데? 예, 막았어요. 이렇게 되면 단수를 치고, 여기를 단수 칩니다. 그럼 이게 자체로는, 뭐, 있거나 해도, 예, 이렇게 막아도 잡으러 갈 수는 있는데, 뭐, 요렇게만 둬도 반이 살아가죠. 네, 이렇게 요런 끝내기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승부처인데 하나, 이으면 단수를 둘, 치죠. 셋, 이거를 받는 넷, 거는 여기 다섯, 나가는 것도 여섯. 있고 이쪽 젖혀서 이런 데 끊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결국은 수가 납니다. 여기도 중앙에서 아니 변에서. 흙도 여기를 틀어 막는 게 돼야 돼요, 이거. 이렇게. 때리면 붙여서. 예, 여기 두면 여기 둬서. 자체로는 되죠. 예, 백이 안 됩니다. 백도 이렇게 두면은
그냥 이거 두고 아까 같은 이런 바꿔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그쵸, 그대로 되죠, 여러분. 아, 진짜 컴퓨터다, 컴퓨터. 예, 진짜 컴퓨터처럼 둡니다. 예. 이거 때리는 거는 여기 둬서, 예, 여기 둘때 이렇게 붙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먼저 두는 거예요. 이거 느는 거는 그냥 때리는 순간 죽었죠. 예, 때리는 순간. 그쵸? 여기 둬서, 예, 끊을 때 단수 치면 하나, 둘, 죽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아, 펑리하고 일곱, 깝깝하다. 여덟, 네, 깝깝합니다. 예, 이 정도는 뭐 이겼죠. 이거 넘어가면은, 예, 백이 뭐 별로 손해본 것도 없어요. 뭐 흑이 득본 것도 없고, 그냥, 예, 백이 이득을 본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 이제 여기를 밀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 빨리 선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요렇게까지 하고, 예, 요렇게까지 교환을 해두고, 여기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 이러면, 둘, 끝났다! 셋, 예, 계산서 나왔다. 자, 신진서가, 여러분, 계산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피곤할 텐데, 하루에 두판 두는데. 아, 그래도, 펑리야오가, 예, 신진서 바쁜 거 알고, 오늘 좀 쉽게 해주네요, 쉽게. 아, 이거는 이겼습니다. 예, 이겼습니다.